우리 언니는 변동 이동수가 조금 줄었어요. 변동. 이 집을 이사하거나,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있잖아요. 이사 언제 했어?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 여기 언니 집이야? 아니요, 월세. 월세? 그 집에서, 터에서만 계속 사신 거야? 네, 10년 넘게. 10년 넘게? 근데 변동 이동수가 들었어. 이사 가야 지금 가야 돼요. 그지? 예? 그래서 한번 옮기셔야 돼. 옮기가. 우리 언니도 시내 가물은 많아. 왜 웃어? 왜 웃냐고.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 우리 언니 지금 뭐 해?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놀아? 아이 보고 아이, 본인 아이. 있어요. 애기 낳았어요? 낳았죠. 둘 사이에. 난지 얼마나 됐어? 지금 벌써 14년 전에 지금 이 사람하고? 한명 낳았고 밑으로 줄줄이 6명을 그러니까 첫째는 다른 둘째부터 막내까지는 지금 현그 사람하고 사람하고 혼인신고하고? 네 아니요 혼인신고 못했어요. 왜안 했어? 근데 처음에 살 때는 이제 내가 아이가 있으니까 그 집에서 너무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네,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갖고 혼인신고 결혼식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뭐 부부 아닌 부부가 돼버려갖고. 근데 이 남자 능력 없어. 알아요. 지금 일해요? 안 해요. 능력이 없대. 그냥 평생 저한테 처음에 만날 때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죽어도 일안할 거라고. 근데 왜 사니? 어떻게 그렇다고 지금 와서 아이들을 6명이나 낳았고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내가 지금 몇 살이야? 6살이요. 6살. 오래된 거. 근데 내가 아까 신당에 들어오는 거를 봤거든? 몸이 본인이 지금 얼마나 갔는지 알아요? 훅 갔어요. 지금 말이 42이지, 60이야, 60. 맞아요. 지금 너무 아파요. 근데다가 지금 변동 이동수가 들어서 이사는 해야 될것 같은데, 둘다 돈으로 지금 고략질을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언니 일해? 지금? 지금 본인 못하지. 애들 때문에도 못하고, 몸이 너무 몸이 아파서 너무 못하잖아. 아파요. 네. 팔등이 실금까지 나갔고 이번에 너무 에? 아파요. 몸이, 근데 너 지금 올해 엄청 힘들 텐데, 삼재가 끝났는데도, 응? 애기 아빠가 응. 삼재예요. 어? 애기 아빠가 삼재예요. 응. 그리고 첫째 딸이 또 삼재예요. 쥐띠랑. 어쩔 거냐? 그러게요. 머리 아파.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삼재가 끝났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빠하고 큰딸하고 또 이렇게 삼재가 도와버린 거예요. 집에. 근데다가 나 혹시 물어볼게. 관제 있는 거 있어? 관제 든 예, 거 있어요. 있지? 무슨 관제야 이게? 관제 있대. 휴대폰비 안 내서 그치? 날라온대요. 그거 날라올 거래요. 돈으로 지금 고략질을 해서, 에? 진짜 없어. 진짜 있어도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없어. 없어요. 거짓말을 할게 아니라 진짜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구슬에도 있지 않냐, 언니? 응? 구슬에도 모를 될 수가 없고, 신점을 봐도, 그치,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 왜냐? 이 대주가 나가서 돈벌이를 안할 거거든. 맞아요. 안 움직일 거거든. 그럼 뭐 먹고 살아? 좀 창피하긴 한데 수급권자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거만 믿고는 저는 못 살겠거든요. 지금 죽겠는데 안 나가니까. 근데 이 신랑이 이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예? 본인이, 살 수가 없다. 이 어찌한데 애들이 지금 여섯이란 얘기잖아. 일곱. 큰애는 성인이 됐고, 미성년자만 6명. 그러면
지금 수급권자여도 먹고 사는 것도 지금 안 될 건데. 네, 힘들어요. 나오는 게 저기 다른 데서는 다 많이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냐. 뭐가 많이 나온다고? 수급비가 많이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냐. 아니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데? 300이 조금 못 돼요. 300이 좀 못 돼. 근데 지금 지금 8명이잖아. 어떻게 보면 9명이지. 9명인데 한 명은 따로 내보냈어요. 내보냈어도 네. 걔는 지금 사회생활 해? 장애인이에요. 그잖아. 어? 어? 그 9명이야 어쨌든. 어? 9명이서 그 집안에서 비좁은 데서 살고 그 9명이서 사는 그 자체가 지금 수급비가 270? 80. 70, 80?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밥만 먹고 사는 거지. 사람들은 근데 뭐가 너네 뭐가 그렇게 힘들어. 꾸더리를 많이 해요. 어? 네가 힘든 게 뭐가 있어.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지금 수급비 뭐가... 믿고 이 남자 지금 안 나가는 거네. 아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일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너도 그러면 언니 너도 얘기를 그만 났어야지. 그러게요. 그만 났어야 되는데. 어? 그만 났어야지. 응? 쌍둥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일이 지난 거예요. 쌍둥이도 4개월이 거의 다 돼서. 지울 수 없지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서. 자, 언니. 언니 나한테 뭐 물어보러 왔니? 10년, 10년, 90년 답이 없는 집인데. 언니. 이 신랑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또 밖으로 끄집어내면 일단은 수급비가 안 나올 거 아니냐.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만큼 만약에 100만 원을 번다 치면 200, 지금 7, 80이잖아요. 그러면 수급비는 100. 170, 80만 원 정도 나오고 100만 원은 그냥 깎이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럼 언니 너라도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알바라도. 올해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6월달, 7월달쯤 되면 구청에서 또 전화 올 거예요. 그때는 아마 일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 둘 중에 하나는 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언니 네가 체력이 예? 지금 본인이 체력이 조금 안 돼. 예? 일할 수 있는 체력은 안 돼요. 네. 솔직히. 몸이 많이 가셨어, 지금. 허리도 안 좋으시고. 어? 이 골반이 지금 좌골반이라 그러지, 이게. 대퇴부 있는데, 이쪽이. 예? 많이 조금 앉아 있는 것도 버겁고, 반드시 누워 있는 것도 조금 힘들어. 맞아요. 아니, 다리를 들고, 옆,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잔대. 예? 서서 다 있는 것도 힘들 거야 아마. 그 몸뚱이로 뭐를 하냐. 본인 몸부터 병원부터 조금 다녀봐. 그잖아. 병원에서는 정형외과에서는 약밖에 줄 게 없대요. 1차 병원에서. 근데 본인도 좀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어? 그지? 지금 8개월 배잖아 지금. 아기를 계속 출산을 해버리니까. 빼고 싶은데 안 빠져. 내 신랑을 조금 밖으로 근데 안 나가는 게 안 보여 신랑. 안 나간대. 안 나가. 안 나가. 그냥 오로지 시댁만. 어? 오로지 시댁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어디다 쓰냐. 언니 차라리 도심에서 이렇게 사느니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건 어때? 시골로 가서. 시어머니가 계셔갖고 또 시어머니 옆에 있으려고만 해요. 신랑이. 그러니까. 가면 그래도 조금 거들기는 할 거 아니야. 근데 안 가려고 한다고요. 안 가려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건 모를까? 시어머니 그러니까 모시고라도. 안 갔네. 시어머니가 안 가신다는데요. 시어머니가 안 가신대? 그럼 시어머니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어? 같은 동네요. 정말 동네. 너무 가까운 거리에 살고 계세요. 아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갈 생각 없냐고. 저는 갈 생각이 있는데요. 이 신랑이 안 갈라 그래요. 응? 시어머니 혼자 놔둘 순 없다고. 연세도 지금 70 중반이신데 53년 개띠시거든요. 어떻게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실 만큼 드셨는데 어떻게 혼자 놔두고 가냐. 그래갖고 솔직히는 전 떨어져 살고 싶거든요. 멀리 멀리.
그러니까 떨어져 살라는 게 아니야, 언니. 내 말은 지금 둘 다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가 봐도 일할 수, 지금 당장 어디서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몸이 아니야. 어? 이게 사람이 아무리 여자가 어? 옛날 할머니들 봐봐라. 왜 허리가 꼬부정해가지고 다닌 줄 알아? 애들을 그만큼 많이 낳아서야. 근데 나 또 일하고 그러지. 근데 본인 지금 몸조리나 했니? 어? 한 번도.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이게 40살 먹은 사람의 몸은 아니잖아. 어? 거의. 일곱을 낳았으니 뭐시. 어? 미련스럽게 지금 앉아있는데 아프죠? 네, 힘들어요. 어? 그치. 근데 내가 지금 답해줄 수 있는 건 언니야? 이 집안은 노답이야. 왜? 답이 없어. 어, 답이 없어. 나라천 대주가 움직여야 돼. 어? 그치? 본인이 선택한 거야. 내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어? 그치? 한번 갔다가 와서 만났을 때는 조금 선택을 조금 잘했어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 진짜 그때는. 네? 그랬으면 이 남자랑 총각이니까 하나만 낳더라도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됐었지. 이야, 미안합니다. 그래, 내가 미안, 할머니한테 점사 보면서도 할머니가 마음이 아파 죽겠대. 애기 낳는 거는 좋다 이거야. 그지만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낳아야지. 그잖아. 애기들도 지금 집에 있는다 그래서 본인이 완벽하게 케어도 못해. 안 돼요. 어, 몸이 해서 애기를 안을 수도 없어. 씻기고 입히는 것도 힘들단다. 네, 맞아요. 어? 아빠가 안 도와주면. 어. 언니, 이게 팔 들려지니? 어? 끝까지 아파서 못 올리지 지금 안 올라가요. 그지, 여기가 끝이지. 여기. 예? 그지. 끝이. 병원 좀 가봐. 그리고 운동 좀 해. 안 그러면 너 죽어. 어? 드러눕게 생겼다고 네가.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운동 좀 하게 좀 해달라고. 근데 집에서만 하래요. 핑계 대지 말고 좀 걸어 다녀. 아니 제가. 할라 그랬다니까요. 어. 근데 집에서만 하래요. 운동을. 아니 이 동네도 못 돌아? 동네 산책도 못 가? 못 가게요. 그러니까 물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뭘 하려면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지랄났네 아주. 다 얘기해야 돼요. 저 친구 만날 때도 나 좀 나갔다 올게. 몇 시간. 딱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 저기니? 어? 미스 코리아 데리고 사네. 제가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신랑이 저한테.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데리고 사는 줄 안다고 바람 날까 봐? 도망갈까 봐? 그러게요 진짜. 언니도 진짜 남자 골라도 진짜 잘못 골랐다. 어? 그 다음에 언니 종합병원이야. 치과도 가봐. 네. 치과도 가서 치아 치료 좀 하래 할머니가. 아니 저기 치과에서 안 온다고 전화 오고 난리예요. 그지? 이빨 멀쩡해? 아니요. 다 멀쩡하잖아요. 어? 어금니 벌써 다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치아 지금 치료하리잖아. 어? 다 뽑아야 될 거예요. 아마 속에 있는 거 다 뽑아야 돼. 그니까, 어? 뼈는 뼈대로 지금 다 아작나 갖고 있고. 어? 자, 일단 몸부터 지금 챙겨. 어? 언니야. 네. 어? 네. 언니 마음속에 이혼은 안 된다고 언니 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남자한테 헤어나올 순 없어. 이해했어? 네. 이 새끼들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결혼을 했고 애기를 낳고. 어? 근데 하루에 12번씩은 진짜 도망치고 싶은 생각.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가 없어. 애들 이만한 애기들을 놔두고 어디를 도망가니? 나 죽었어 하고 살아야지. 제가 근데 병원에 안 가면 정말 잘못될 수도 있는 건가요? 병원에 다니셔야 돼요. 이빨 지금 전체 다 뽑히게 생겨서 지금. 네. 다 흔들려요. 어? 이해했어. 출산 그만해 이제. 다 흔들려요. 지금도 생기면 또 낫겠어. 어? 그 수술실 들어가는 거 너무 싫어.
어, 그럼 이제 그만 놔야지. 출산드라네, 출산드라. 무서워서. 출산드라. 아, 나 같으면 안 나, 언니. 힘들어, 힘들어. 그만 나. 하도 아까 들어오는데 너무 쳐다보셔서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보실까? 어? 한참 생각했거든요, 밖에서. 어. 나를 너무 계속 유심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들어올 때? 응. 내가 쳐다봤겠어? 할머니가 쳐다봤겠지? 그래서 이게 조금 으쓱했나 봐요. 어, 으쓱했어? 응, 뒤에서 살짝 이게 뭐지? 응. 왜 뜨끔하면 오싹하잖아요. 응. 그러더라고요. 출산 그만해. 예? 국가에는 이바지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몸 망가지면서 여섯 일곱 명을 날 일이냐. 신랑은 놀고 있는데. 어? 진짜 아니 이건 소극권자 다 저기 처리시켜버리고 애들은 돌봄 이런 데 보내고 큰아이들은 어 그리고 막내는 어린이집 코로나 검사 해갖고 다 해갖고 해서 난 보내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라도 하고 그렇게라도 싶어. 해야 돼. 하고 싶은데 어? 안 그러면 이제 지금 한 번 고비 올 때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이 지금이 고비다. 올해가 삼재가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고 하겠어. 네 삶 자체가 삼재다. 평생. 이해했지? 그러니까 너, 혼자 눈물을 많이 흘려요 제가. 어? 밤이고 낮이고 그러지. 그냥 먼 하늘만 보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어? 야 점을 보러 다녀도 답을 못 내려. 답을 못 내리지 이 집은. 저는 신년 운세 본다고 해서 참 어떤 답이라도 주실 줄 알아서 알고 이제 주시겠지 하고서 왔는데 그냥 다 집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내 몸부터 시작해갖고 뭐 다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이거는 할 말이 없다. 언니 올해가 좀 힘든 해운년이 될 거야. 네. 이해했어? 많이 몸으로 어? 네? 네. 어? 치과 갔다 오래. 내가 너, 언니 너 입속은 안 봤잖아. 어? 안 좋아요. 지금 아니요.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미치겠다. 돈이 없어요. 어, 근데 할 거는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뭐 밥을 먹고 살든가 뭐를 먹고 살든가 하지. 내 몸이 괜찮아야. 어쨌든 언니 병원은 꼭 가셔야 돼. 이해했지? 네. 병원 먼저 가자, 올해. 몸, 내가 이렇게 크게 써놨어, 몸. 동그라미 세 바퀴야. 여기는 어차피 일 안 나가요. 놀 거예요, 올해. 혹시 장수할까요? 예요? 응. 살아요. 살아요. 수능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변동이동수 들어서 이사해야 돼요. 어? 어? 이 집에서 나오라고. 응? 그 집이 뭐가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응? 이 집에서 나와요. 나와서 다른 데로 가. 어차피 수급 지금 이 집 하는 것도 수급으로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월세 천에 40인데 아 버거워요. 40만원씩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한부모 가정으로 돼 있어요? 아니요. 어? 아니요. 어, 그러면 이제 수급자 해가지고 나라에서 정부 지원 되잖아 언니.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되거든요 언니. 근데 저기 신용이 안 좋아서 그래서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집도 다방면으로 조금 알아봐. 이렇게 살면 되냐? 너라도 정신 차려. 어, 내 몸이 돼야지. 어차피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이제 그만 애기 출산 삐. 맞네. 응? 못 낳아요. 어? 지금 애기들도 날라고 난 거 아니잖아. 생겨서 지울 수가 없어서 지금 난 거잖아. 그지? 앉아서 골반이 지금 어?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몸이 망가지게 애기 낳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 이해했지? 아. 내 몸부터 먼저 챙겨 해? 그리고 이 집에서 나와. 이해했지? 그러고 나서 와. 어? 언니. 네. 이해했어? 예. 그리고 너라도 벌어. 어? 낳았으니까. 이해했지, 언니? 이 집에서 계속 살면 어. 나와야 돼요, 이 집에서. 계속 안 좋아지나요, 제가? 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변동 이동수가 들었어. 문서 이동수가 들었어. 그럼 나와야 돼. 아,
주인 아저씨가 매매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인 아저씨가 이제 매물로 내놓는다고? 내놨대요. 살 수 있는 능력 없잖아. 그쵸. 그치? 어? 그럼 나와. 나와서 다른 집 얻어. 이해했었니? 네. 알았어. 올해는 건강 먼저 챙기기. 예, 감사합니다. 알았어.